시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좀 급해졌습니다. 여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까칠한 10대와 소통하는 4대 기술이 있다고 그랬어요. 4대 기술 뭐라고 그런다? 칭. 예, 기억나죠? 예, 제가 수업 잘했죠? 칭야공운. 그래서 네 가지 기술을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칭찬의 기술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못난 행동은 어떻게 한다? 외면해야 한다. 두 번째, 칭찬의 기준은 어떠더라?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과거에 두자. 그래서 칭찬의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낯선 행동을, 이게 첫 번째 단계 기술입니다. 알아. 부모가 다 알아. 하지만 못본척 해주는 모른 척 해주는 능글능글함이 어른에게 필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잘안 되면, 그게 잘안 되고, 지금 어떤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잘안 되고 자꾸 애하고 다투고 싶을 때는 사실은 애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그건 엄마에게 우울이 다가오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싸워. 그 어떤 엄마는 사사건건 애를 이겨버려. 그 말은 뭐예요? 누가 애하고 엄마하고 누가 더 우울하다는 뜻이야? 엄마가 더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상담도 하시고, 혹은 오늘 때 제가 또 책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공부하시면 돼. 알수록 너그러워지거든요. 모르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모르고 다른 애와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야단치는 기술까지는 해야 돼요. 어쨌든. 왜냐면 엄마들이 보니까 야단을 잘못 쳐. 따끔하게 야단 쳐. 따끔한 게 뭔데? 뭐 바늘로 찔러야 따끔이야? 애가 느껴야 따끔이지. 제가 요거를 아이메시지라고 하는데, 저는 교실 앞에다 이걸 붙여놨어요. 요 장면,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휴대폰에 프사로 가지고 계세요. 카톡 프사로 쓰세요. 이거 입에 붙을 때까지 쓰세요. 자, 연습합니다. 화낸 기술,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 영어로는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인데, I 메시지라고 해놓고 사실은 연수 가서 많이 듣는데 연습이 안 돼. 그럼 몰판탑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우리 반 애들한테 아침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엄마한테 화를 내볼까? 그리고 애들한테 연습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시니, 다 같이 연습해 보십니다. 시작. 엄마가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그래야지. 지금 아까 어느 어머니께서 애가 CX라고 했죠. CX. 엄마한테. 엄마 듣는데. 엄마한테 한건 아니지. 근데 엄마 듣는데 CX 그러는데.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화날 때 화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 그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렇게 애가 CX 대신에, 야, 엄마가 이걸 끊임없이, 엄마 아빠가 이걸 연습을 해,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보여주면 애들이 CX 안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엄마께서,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어머니들께 연습. 아, 저는 이래, 야, 니네 선생님한테도 화 제대로 내야 된다. 애들이 요즘 대한민국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잘 졸질 않아요. 푹 잡니다. 그러니까 푹 자다 보니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몰라. 그래서 누가 건드리잖아? 그러면 에이씨, 친구가 건드리는 줄 알고 에이씨 이러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교권이니 뭐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선생님한테도 제대로 화를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 연습이 됐어요? 자,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이렇게 말한 말이야. 자, 어머니들 같이 연습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어렵네요. 왜냐면 전. 근데 이거는 어머니들께서, 담임 선생님이 뭔가 어머니 생각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담임 선생님이 좀 이건 좀어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할때 이런 표현을 쓰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어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사실 확인하고. 그 마음을 듣고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잖아. 근데 자, 나는 담임에게 개인톡이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없다 써보세요. 채팅창에. 나는 담임에게 개인톡이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없다. 자, 아무 서두 경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한 2대 1 정도로 있다, 없다가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지금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났는데 담임과 개인톡을 안 해보셨다는 거지. 내가 힌트 드릴게. 이게 갑자기 일이 터져서 부탁을 드리는 건 피차간에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평범할 때 그냥 슬쩍 이 가령 뭐 애들 체험학습한다 그럴 때 오늘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날도 뭐 어떤데 뭐 이렇게 가벼운 것부터 먼저 길을 열어 놓으세요. 자, 오늘 힌트 드리게. 오늘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온걸 보고 학부모 연수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오늘 담임한테 한번 개인톡을 아무 일 없을 때 이렇게 한번 보내셔야 이게 길이 열려요. 소통이라는 건 밧줄이에요, 밧줄. 밧줄이 한꺼번에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올한올 엮어서 그게 밧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연습. 시어머니한테 화내는 방법. 시어머니께서, 자, 시어머니께 화내는 방법. 채팅창에. 힌트 없음. 시어머니께 화내는 방법을 채팅창에 써보세요. 안 돼. 못 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화를 내야 돼. 그렇지? 와, 시어머니께서 좀, 칭찬하시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와, 진짜 리얼하다. 웃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어떻게 할 만하냐고. 이게 지금, 용돈 드리고 나서 속상했던 거 말하는 거저 좋은 일이야. 아니, 진지금 지금 근데 그 체험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아이메시지 화내는 기술 이거를 시어머니한테 해보시라는 거예요. 연습 실습이 실습. 용돈 드리고 이거는 식사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거 그건 기본이죠. 기분 좋을 때 드려서 더욱 기분 좋게 하는 거. 예. 아, 못해. 한숨 미치겠네. 지금 아직 복습이 안 됐어 지금. 그렇지 그렇지. 맞아. 지금 답이 나왔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니 굉장히 속상합니다. 왜냐면 저는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드린 말. 오케이, 이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어머니께서 화내시니 제 마음이 속상해요. 왜냐면 저도 이건 마지막이 좀. 아이, 진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하시면 그래, 해서 웃으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편.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끝! 아, 참나. 자, 다 같이 연습.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전. 부모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요. 애들이 그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애를 나무라지요. 그러면 애가 동생에게 혹은 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가서 갈등이 생겼을 때 애들이 야 이러지 않는다고.
야, 네가 못 말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 왜냐면 난 그러잖아요. 이게 묘하게 다릅니다. 화내는 것과 화난다고 말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한 연습 때부터 제가 그냥 아 이게 실례 사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홀어머니예요. 홀어머니. 우리 집사람은 외며느리야. 치모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니까 입맛이 없어지고 매운 걸못 드시더라고. 어느 날부터 김치 타박을 하시는 거야. 야, 이 김치가 왜 이렇게 맵냐? 그럼 김치가 맵지. 그거는 차가운 핫, 뜨거운 냉커피 달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짜증을 내시니까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궁리돼서 맵지 않아야 된다, 맵지 않아야 된다. 아, 그러더니 백김치, 물김치를 여름에 이제 시장에 이렇게 어머니가 입맛이 까다로우시니까 몇 군데 이제 둘러보고 그걸 사다가 이제 놨다, 아침에. 그랬더니, 근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이건 뭐냐? 이렇게 그릇을 툭 치면서, 이건 뭐냐? 에, 김치예요. 김치가 왜 이렇게 하얗냐? 그러니까 노망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것도 잘 분간이 안 되세요. 근데 그때 집사람이 정색을 하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서운하네요. 왜냐면 맵지 않은 이 김치 사려고 시장을 세 군데나 봐왔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저는 초긴장 상태. 이야, 이거 봐라. 이 집사람이 드디어 아이메시지를 쓰네. 근데 어머니 반응이 깜짝 놀라시대요. 어머니. 눈이 커져. 근데 이게 나를 공격한 것 같지는 않거든. 근데 그냥 식사를 하시더라고. 아, 아이메시지가 이렇게 통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직장에서도 저는 이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평화요법이라는 거예요. 저 팀장님한테 화내셔라, 이거. 저 팀장님한테 다 같이 시작. 팀장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저 이게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아이가 아이의 모습입니다. 소리만 들어보세요. 잘안 보이네. 아, 이 영상이 지금 제가 나올라나? 이게 접속자가 많아서 그런지 영상이 잘안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엥? 화면이 어디 갔나? 자, 영상을 지금 채팅창에다 제가 해드렸는데 제가 바로 이런 노력이 아이메시지가 왜 필요한가? 아이가 엄마한테 혼이 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자기가 누른다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엄마 그때의 그 아이가 아이메시지로 이제 표현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화를 다루는 방법, 화내는 기술을 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20분 약속. 세 번째는 여기. 자, 여기 여학생, 그 질문 중에 여학생이 좀
왕따를 당했다는 말씀이 있었죠? 예, 질문 중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아빠들은 특히 여기 아버님 들어오셨으면 이 소녀들의 심리학 요 책을 좀 구입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량도 좀 많고 그런데 꼭 아빠들이 소녀들의 심리를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여기서 여학생들이 왜 자꾸 이제 초등학교 초사병이라고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패거리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책에선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어른들의 문제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 여자애들에게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다. 자, 같이 해보실까요?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다. 이 말을 여자애들, 어린아이들, 물론 남자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책의 궁극적인 요지는. 왜냐하면 애들이 얌착순, 그러니까 애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할 말을 해야 될때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왜 여학생들이 자꾸 뒷담에서 언어폭력이 발생하냐면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화를 내지 못하고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따를 예방하시려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네가 뭐하니? 왜냐면 난 이거를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셔야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뒷담 예방송 산토끼예요. 산토끼. 그래서 애들이 나가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이 메시지로 자기 표현하고 부모님께 자기 감정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보셨죠?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라고 했더니 막 주저하시잖아, 막. 응? 그냥 사실 바로 실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회가 뒷담화나 왕따가 생겨난다. 자, 말 듣고 얌착순,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 같이 한번 써보세요. 얌착순. 예. 이 말은 이제 반려동물에게 돌려주자. 반려동물. 응? 얌착순 안 된다.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다는 반려동물에게만 한다. 자, 우리 산토끼 뒷담화 같이 불러볼게요. 사, 말, 듣고, 아니에요. 시, 시작. 말, 듣고, 아니에요. 의전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예. 이 노래도 아이들 표현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소가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네. 네. 그 다음에 팁인데, 아이가 이제 자꾸, 요거는 아이가 이제,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요건 뭐냐면, 지금 이 중에 200여 분 들어오신 중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자, 채팅창에, 담임, 안 담임, 직장 다니신 분, 담임,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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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
네, 됐습니다. 경향만 파악하면 됩니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한 70, 80% 되는 것 같은데,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하게 되잖아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른이 돼도 그러더라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집에 집사람 없으면 허전하고 서운하고 그러거든요. 나 좀 덜 떨어져. 근데 애들의 경우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더 하죠. 근데 이 방법이 신비의 명약입니다. 애가 좀 우울해 보이고 그럴 어쨌든 뭐 자꾸 아니면 엄마가 나오면 엄마가 시야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것의 명약이 뭐냐면, 자, 어머니들 지금 직장 나갔다가 집에 끝나서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하세요? 저 직장에 들어왔어. 직장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어. 그럼 뭐부터 하시냐고. 최초의 15분간. 그렇지. 뭐 쓰지 마. 네. 이게 저녁 준비가 일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보면 이제 가방 이제 소파에 올려놓고 바로 주방으로 가서 뭐 물 끓여 뭐 진짜 뭘 대부분 그 저녁 준비인데, 그게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우리 딸 둘째 딸이 이제 그 정서적으로 좀 우울하다 그런 판단을 인성검사가 나와서 그 신경정신과 가서 이렇게 진료를 해봤더니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처방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께서 직장 다녀오시거든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 동안 아이에게 집중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야. 그랬다고 집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피식 웃었어요. 무슨 그 따위를 무슨 처방이라고 해줘. 애가 힘들다는데. 근데 집사람이 그 이후로 직장 갔다 오면 애와 딱 만났을 때 그 최초의 15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주방으로 가지 않고 애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입니다. 제가 늘 이런 강의를 하니까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런,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우리 딸내미. 근데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보 그거 알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 15분 3일 만에 아무개가 엄마 고마워 이러더래요. 어때요? 감동이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질문이 있어서, 질문이 또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부산 엄마들의 고민이거든.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 이건 애가 은근히 사고친다 그럴 때 제가 하면 이것도 이제 어머니도 애가 자기 능력보다 안 한다, 자기 능력보다 못 한다고 하는 어머니,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한 애가 꾸러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야. 이 녀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녀석이 중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 끝나면 그러니까 수업 도중에 슬그머니 나가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담배 냄새 풀풀 풍겨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 재밌네. 그래서 제가 애를 데리고 밥을 먹었어요. 이름하여 밥묵자 상담이에요. 밥묵자. 근데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밥을 잘 이제 백반을 사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애가 먹고 나더니, 그러니까 애도 어색하잖아. 담임이 밥을 사주니까. 그러니까 지도 불편했던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꿈이 없어요. 어? 고1짜리가 꿈이 없다니. 그러니까 지도 밥 먹으면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 담임이 밥을 사주는지. 그냥 그때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선수 하고 싶어가지고요. 축구부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시켜달라고 아빠한테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너 뛴박질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축구선수야? 네가 그러면 야, FC 서울 대표, 국가대표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제가 관찰해본 바는 뛴박질을 잘못해, 걸 달리기 잘못해. 그러면 달리기 못하는 축구선수는 어떻겠어요? 근데 그 말에 담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애는 그 아빠가 자기 꿈을 좌절시킨 이유로 복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복수를 하니까 거창하죠? 그게 아니야. 애들은 그걸 잘해. 어떻게 하냐? 아빠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한다. 또 아빠가 좋아하는 건안 한다. 이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예. 어머니들께서 지금 아까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 애가 부모에게 실망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에게 아이가 어떤 계기를 해서 실망을 해서,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초성 퀴즈? 시옷 기억. 네, 맞아요.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피는 일이 있으면 그걸 자꾸 추적을 해서, 아, 혹시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진지하게 잔소리로 하지 않고 사과를 하잖아요. 애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아주 어렸을 때, 3살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애가 장난감 사달라고 뗐을 때 제가 애 배를 이렇게 누르는 신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폭력적인 어떤 액션을 취했던, 아프진 않았죠. 저는 그걸 고1 때 사과했어요. 그리고서 아이와 내가 이렇게 됐던 게 애가 풀어지더라고, 서서히. 애는 기억도 못해요. 초등학교, 아, 3살 때 제가 그랬다는 걸 기억도 못하지만 그일 이후로 아이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금은 휴가도 같이 가고, 물론 지금 결혼했지만 이렇게 지냅니다. 네. 어때요? 오늘 잘 오셨죠? 안 오신 분들, 아, 제가 오늘 그 주무관님한테 이 영상을 좀 녹화를 해주십사 부탁을 했고, 이 녹화가 제대로 됐으면 이 주소, 아까 맨 처음에 보내주신 주소 거기다가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어머니들 고민 비슷비슷해. 자, 그러면 드디어 32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엄마들의 표준적인 고민이죠? 공부보다 돈이 가치만에 일하려고만 해요. 야. 공부보다 돈, 그럼 얘는 사업가가 되지 않을까? 그, 애가 그, 제가 고1 애들 가르칠 텐데, 얘는 매일 지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도 매일 지각하고 와서 자. 그래서 제가 술술 이제 부실렀어요. 아니, 많이 피곤한가 보다. 제가 그런 걸좀 잘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술술 말해요. 아, 제가 알바합니다. 알바가 아니야. 근데 저녁 때그 편의점에서 한 타임을 완전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알바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직원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 통장에 몇백만 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졸업하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빠가 그러는 거야. 아빠, 너이 새끼 대학 안 가면 때려 죽인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
저 지방대학 그 꼴찌도 갈수 있는 지방대학이 있어요. 거기 다니면서 거기서도 또 알바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쟤는 아 얘는 삶의 방식이 이미 확고하구나. 그렇게 공부는 꼴찌여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왜 돈을 벌려 하는지 또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같이 좀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시면 또 이상하다. 공부만 그냥 물음표만 붙이지 마시고 한 반발 가까이 가주시면 어떨까? 다른 이야기가 해서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2번 무기력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 이게 이제 사춘기가 제가 중2 담임을 할 때인데 여자애가 진짜 손 하나도 깜짝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사춘기의 그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럴 때는 좀 상담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애들은 물론 애들 상담이라 그러면 애들은 정신병원, 정신병동을 연상을 해요, 주로. 그게 아니잖아요, 클리닉이.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사실은 한 1년 놔뒀어요, 제가. 그리고 오로지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아이에 대한 칭찬이라고 말씀드렸죠? 애가 요만큼이라도 일주일 지각했는데 어느 날 지각 안 했어. 그러면 오늘은 지각을 안 했어요? 라고 엄마와 본인에게, 아, 그때 이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애가. 그래서 사춘기 때 그런 우울이 겹친 거죠. 왜 나는 아빠가 없나? 뭐 이런,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1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학교로 전공을 갔는데 스승의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작년엔 제가 왜 이렇게 선생님한테 까칠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미용고등학교를 가려고 해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으실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게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애가 이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치료가 시작돼. 그러니까 처음 가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병원을 찾아보시는 거 좋고, 특히 학교에 이제 위클래스라고 아세요?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 계신데, 그러니까 위클래스의 선생님한테 추천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 대상 그 전문의가 있고, 아동 청소년 전문의가 있고, 또 아동 청소년도 한의사도 맥을 많이 짚어봐야 명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을 추천받아서 가시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부모인 다 같이 시작 읽어보시겠습니다. 아, 네. 요 실전에서도 괜찮은 엄마가 되는 방법, 자, 끝머리에 안내해 드릴게요. 자, 네 번째, 시작.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의 뇌가 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를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다. 네, 너그러이, 못본척 하셔라. 그리고 치워주셔야지, 뭐. 애 없을 때. 그래도 확 치워놓으면 또못 찾아, 애가. 자, 중3, 시작.
잘 노네. 응? 야구장 가 가서 부산갈매기 많이 부르겠는데. 오늘은 경주. 아이고 뭐잘 노네 이거. 아 이건 걱정. 이거 걱정거리가 아닌데 이건 자랑이지. 예. 아, 인문계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 다 노는군. 아유, 그냥 그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자살했냐? 말리니까 자살했다는 거야. 그 니네들끼리 실컷 놀아라.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면 중간에 시들시들 해져가지고 뭐이 시들 해져가지고 헤어졌을 거다.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거든요. 예, 그냥 이런 경우 이런 애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높아서 이걸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그래. 자,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까요? 대인관계 지능. 아, 첫 화면에 올려드린 주소. 네. 이 주소는 요렇게 됩니다. 대인관계, 다중지능에서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인도 공부에서 교직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IQ가 79, 그때는 IQ 검사를 했어요. 모든 전수 검사를 했는데, IQ가 79인 애가 하나 나온 거야. 그래서, 아니, IQ 70은 돌고래가 IQ 70이라는데, 아니, 도대체, 79면 돌고래랑 비슷하네. 그래서 걔를 공부 그렇게 뭐 나무라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야 이번에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꼴찌에서 셋째 뭐 기계과 120명 중에 117등 해. 그럼 나등은 도로 꼴찌예요. 근데 저는 걔가 바본 줄 알았어요. IQ 79라서. 그런데 졸업하고서 제일 먼저 취업을 하는 거야. 여기 시청 밑에 옛날에 사무자동화 기기 뭐 타이프라이터 팩스, 뭐, 출퇴근 기록기, 이런 거, 지하에 그런 큰 매장들이 있는데, 걔가 거기에 취직을 한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그러더니,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사장 됐어요. 성수동에 사장 하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죠.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영업을 잘하니? 그랬더니, 아, 네. 저는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구매 팀장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사무실에서 키맨인가를 먼저 봐요. 누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가를 본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IQ 70 돌고래인 줄 알았던 우리 제자는 대인관계 지능의 천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인문계나 실업계나 걔 인도 공고 출신이야.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지금도 사장하고 지내 동기들 회장하고 그럽니다. 예. 자, 중2 여자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이 경우도 아까처럼 좀 상담을 이런 경우는 위클래스 상담도 괜찮아요. 학교 안에 상담 선생님, 전문가까지 안 가더라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런 경우에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해결해 주려고 하시기보다 자꾸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위클래스 상담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위클래스가 바쁘면 위센터 교육지원청 속에 교육지원청 그분은 상담만 전문으로 하셔요.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상담 교사가 되고 보니까 상담 굉장히 전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저는 부모님들께 그래. 부모님이 아이에게 답을 해줄수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교사와 학부모는 두발 자전거다. 두발 자전거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발이 더 필요하다.
세발자 전문. 그게 바로 전문가, 상담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일상생활 시작. 아, 미룬다. 잊어버리는 게 결국엔 잊어버린다. 어머니께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애에게 이 휴대폰에 그 일정표 캘린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ADHD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 ADHD 아이에게 그 문구점, 좀 큰 문구점에 가시면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다이어리 플래너. 요만한 크기에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쭉, 날짜가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와 볼펜, 삼색 볼펜, 요 두 가지를 사주시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어머니도, 아버님도 똑같이 그런 습관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잔소리로 하게 되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오케이? 네. 시작.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힘드신 거야 지금. 이제 그러려면 운동을 하셔야 돼. 운동 이야기 좀 이따 하고. 초아들이 입을 닫고 묻는 말에 응아니라는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데 초등학교 아들이 입을 닫고 이제 사춘기가 왔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통의 화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질구레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은데, 이럴 경우에 저는 제가 쓴 방법은 우리 딸에게 가정통신문 한 장에 500원, 그 당시에 가정통신문을 하다못해 식단표도 괜찮고 식탁에 올려놓으면, 애들 보통 가방통신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올려놓으면 500원씩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대화를 이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학교 들어가 봐 이제 선생님 많아지면 애가 더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마트폰 시작. 아, 이거는 어머니께서 좀 관리를, 30분 정도 오바가 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착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착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방법, 팁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30분 정도 오바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30분을 더 주세요. 그러면서 4시간 반만 해라 이러지 마세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4시간 반까지는 실컷 해, 이렇게 하세요. 같이 해보세요. 4시간 반까지는 실컷 해라. 그거나 그거나 아니에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우리 엄마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금지시킨 게 아니라 다릅니다. 4시간 반 동안 실컷 해라. 오케이? 네, 시간이 없어서 질문이 어떻게 많냐? 와, 질문 쉬는 시간 15분 동안 네, 이 지금 이게 저 아까 말씀드린 칭찬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성공을 했을 때 칭찬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 부모님이 기준이 엄친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놓쳐. 아이가 성공했을 때를 놓쳐요. 그러니까 애는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성공할 땐 딴짓만 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만 꼭 뒤통수 친다. 이름하여 뒤통수 치기 흔입니다.
자, 집중이 크네. 시작. 수학 성적이 10점 넘어? 이제 어머니 여기 지금 초육 동생, 초일 동생 이렇게 애가 셋인데 저 어머니 이런 거 들어보죠. 큰아이 애가 셋일 때 제일 큰 애에게 육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초등학교 6학년이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으면 그 막내를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키우면 돌보면서 심리적으로 좀 우울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머니 입장에서는 초6, 초1이 너무 다급하죠. 손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중2는 상대적으로 그 제대로 된 관심을 못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답을 찾아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퇴근하고 아이와 만난 몇분 동안. 채팅창에 답 주세요. 몇분 동안 등을 보이지 마라. 네, 맞습니다. 중2 아이에게도 15분을 투자해 보세요. 그래 봐야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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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면 너무 길면 10분씩 세면 그래봐야 30분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오로지 그 아이에게 아무개 왔구나. 그래, 오늘 재미있었어?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힘들어요. 대화라는 게 하던 사람하고 대화가 느는 거지. 예, 안 하면 좀 처음에는 참 떨어지더라고요. 자꾸만 하다 보면 느니까 요건 그렇게 좀 해보시고 다음 욕을 시작. 네,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시에 이런 말이 나온다. 예.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그저 방학 때 PC방에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교 제가 명절에 무슨 급한 볼일이 있어서 PC방 갔다가는 그냥 아주 그냥 애들이 욕을 하는데 구역질이 나올 정도. 초등학생들이 그게 이제 센 척해.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세 글자. 미음 비읍 치읓. 미음 비읍 치읓. 아이가 못난 행동할 때 그렇지. 어른은 못본척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애가 오, 엄마가 능글 맞아야 돼. 오늘은 아무개가 한 번도 욕을 안 하네. 요런 거. 그죠? 엄마가 PPT 자료 아까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맨 앞에. 예. 다시 한번 주소 올려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원본 파일 올려놨으니까 거기 보시면 막 하겠습니다. 야, 이게 바쁘다. 예, 못본척 하세요. 그리고 안 하고 덜 했을 때, 4개월 자던 애가 어느 날 볼펜 들고 잘 때, 그것이 그 아이 인생을 바꾸잖아요. 여기. 오늘 아무개가 욕을 하니까 엄마 마음이 진짜 편안하네. 고마워. 어른은 어때야 돼요? 이응이응. 어른은 순진하면 안 돼. 어른은 뭐 해야 돼? 이응이응 해야 한다. 어른은 명확해야 한다. 능글 좋아. 능글 좋아. 능글. 능글능글 해야 돼. 같이 놀면 안 돼. 머리꼭대, 우리가 애들 머리꼭대기 있어야죠. 자, 중2 시작. 아, 이건 대인관계지능이 걱정이신가 본데, 대인관계지능이 낮은 애들은 대신 자기성찰지능이 높아요. 자기 혼자 놀기에 명수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합니다. 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이돌에 빠져 있다.
실컷 빠지게 하세요. 빠지다가 돌아오겠지. 이거는 신경정치가 전문의의 말입니다. 괜히 애들 막지 마세요. 로미오와 줄리엣 만듭니다. 난 마지막입니다. 중2 남학생인데, 저기 채팅창에 더몇 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되질 않아서 여기까지만.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친구들과 놀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기술 배울 거야. 미흡할 거야. 허황 소리만 합니다. 얘도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거죠. 이런 애들은 사업해야 돼요. 그냥 뭐 굶어 죽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굶어 죽지 않는 시대다. 응? 니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우리 아들 딸한테도 뭐 그런데. 우리 집 방세계니까 니네 두 평생 니네들 장가의식을 거기서 그냥 살면 된다 그러는데요. 네, 자, 그 중요한 거. 네, 여기는 이 공감의 기술, 운동의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한 것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교사와의 소통법은 요거 자, 요책 사진 찍어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구해준 책이에요. 부모와 10대 사이 사진 찍어 놓으세요. 부모와 10대 사이. 네. 그다음에 이 위기 사례, ADHD, 인터넷 중독, 청소년 우울. 이거는 하도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상도 있어요. 네. 보시고 필요하신 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자, 오늘, 자, 이거를 제가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식약, 자, 오늘 강의의 요약송입니다. 오늘 강의 요약송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락이 야단 잘 치기, 공감해 주기, 운동하기, 하루 20번 실천을 하면 우리 가족 행복 가족. 2절은 똑같습니다만, 앞부분은 똑같아요. 잘 치기, 공감해주기, 운동하기, 하루 20번 실천을 하면, 우리 교실 행, 요거는 담임으로서도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면 실천되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 여기 어머니들, 3분의 2 정도 어머니들께서 직장 생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뭔 실천하면 우리 회사도 행복 회사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것도 사진 찍어 놓아 주시겠어요? 예, 네, 사진 찍어 주세요. ADHD 부모님들께는 이 책, 그다음 요거 두 권. 아이가 우울하다 싶으면 요 책, 그다음에 학부모 상담, 부모로서 알아야 될 기본 소양 4가지 사진 찍어 주시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연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키보다 성적보다 무엇을 키워줘야 된다? 네, 자, 맨 끝에 채팅창에다가 답을 맞춰 보십니다. 네, 키보다 성적보다 자존감을 키워주자! 이렇게. 사춘기에 우리가 80점, 70점, 80점보다, 170, 180 키보다
키 작아도 난쟁이로도 살아요. 꼴찌로도 삽니다. 그런데 이거 없으면 못 살더라고요. 자존감. 근데 자존감은 무엇으로 키워진다? 칭찬으로 키워진다. 칭찬은, 칭찬의 기준은 어떠더라? 내 아이의 과거. 그 다음, 자, 화낼 때 화, 왁! 하지 말고, 네가 뭐뭐하니,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와, 오늘 강의 정말, 어머니들, 제가 박수 드리고 싶다. 지금 200분 넘게 들어오셔서, 끝까지, 그냥 일관되게 200분이 계셨어요. 와, 저는 오늘, 와, 오늘 피로 싹 풀린다. 자, 이제, 눈물 날라 그래. 아이, 참. 네, 이렇게. 우리 시작은 작았지만, 이 물결이 부산의 학부모님들 사이에 잘 전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숙제 드릴게요. 숙제. 이렇게 제가 좋은 건, 이런 수첩이 여전히 의미 있다. 여기다 이제 바를 정자를 쓰는 거야. 오늘 칭찬, 야당, 공감, 운동, 요거를 바를 정자로, 그럼 5, 4, 20, 4번. 하루에 이렇게 5, 4, 20, 20번. 칭야공을 합쳐서 칭찬, 야당, 공감, 운동을. 운동을 두 번 했어. 그럼 둘이야. 칭찬을 해본 네 다섯 번이야. 그래서 이 20번 해보세요. 제가 약속. 달라집니다. 달라져. 왜? 제가 그랬어. 제가 이걸 바를 정자로 20번을 쓰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입만 벌리면 아부야. 컨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왜? 아빠는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그렇게 되실 수 있다. 네. 대면 같지 않고 이렇게 그 즉석으로 질문을 받기가 어려워서 쉬는 시간에 다 받아서 겨우겨우 시간에 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하고요. 이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하셔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주무관님 받아주세요. 이제 공유 중지합니다. 바로 종료해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